알록달록한 것도 양갱이라고요? 전부 한천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천입니다. 밀양 바다에서 직접 잡은 우뭇가사리를 자연적으로 가공해서 말린 것인데요. 양갱이 주재료가 되는 한천은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능을 보여서 건강에도 좋은 착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핫 양갱 만드는 걸 시범 보여주시기로 했는데요. 끓는 물에 잘 풀어낸 한천에다 설탕과 핫 앙금을 넣어서 잘 저어가며 섞어줍니다. 이때 눌러붙지 않게 중불로 잘 섞어가면서 저어줘야 되는데요. 자, 다 된 건 꼭 실온에서 굳혀야 한다는 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탄력이 강해서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한데요. 진한 팥의 향기와 양갱 특유의 쫀득함이 살아있네. 수십 년간 양갱을 만들어온 명장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있을까요? 추억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못 먹은 게 추억입니다. 제가 좀 취직을 해서부터는 정말 맛있는 과자나 양갱을 먹어봤죠. 옛날엔 귀에서 먹지도 못했다는 양갱.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한천이 더하는 재료 고유의 향은 살려주고 쫀득함은 더해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 양갱을 만들 때는 먼저 과일을 갈아서 과즙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즙은 중불에서 은근하게 졸여야 한다는 점. 그냥 넣게 되면 수분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열을 하면서 졸여가지고 넣어야 맛있는 양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탕과 앙금을 넣고 푼 한천에 졸인 과일 시럽을 넣어서 잘 저어주고 굳히면 맛있는 과일 양갱 완성! 다른 양갱도 같은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아보시라고요. 자, 과일 양갱! 맛이 어떠세요? 딸기 같은 것도 씨앗이 좀 씹히니까 진짜 자연적인 것 같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지점부리를 찾아온 광주 광역시.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 잔뜩 들고 가시네. 여기가 지나고 여기 안 다니까 좋죠. 너의 땅에서 나는 몰라. 나하, 추억의 생과자를 만드는 곳이었군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드시네요. 화장실 가시면 너무 이대로 계속 깔아 말아야 되니까요. 부채꼴 모양, 동그란 모양, 돌돌 말린 모양까지. 야,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고소한 땅콩 전병. 와, 맛있겠다. 하루에 500kg 이상씩 생산해낸다는데요. 그만큼 생과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왜 공장까지 와서 사시죠? 여기 오면요, 많이 주고요. 싸고 맛있고 옛날 생각나서요. 자주 와요. 생과자는요, 얇고 바삭하고 사람의 손도 많이 거쳐서 포장하는 도중에 부서지는 과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서진 과자는요, 가격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맛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싸다? 오늘도 양손 무겁게 들어가시네요. 속도야도 지금 사면 6만 원인데 여기 와서 사면 비품이라 6천 원씩 팝니다. 저녁 시간에도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포구의 한 시장. 추억의 옛날 과자집인데요. 맛도 맛있지만 사장님의 인심도 고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예전에 엄마가 사다 주는 그런 맛. 추억의 생과자를 팔다 보니 추억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정말 아버지들이 술이나 채야 엄마한테 혼날 각오하고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런 건데 그때나 맛을 봤지 맛을 못 봤어 시골에서는.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맛은 변함없답니다. 추억을 나누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죠. 올 연말 지인들과 추억의 주전부리 함께 드시면서 즐거움도 함께 뻥튀기 하시길 바랄게요. 뻥! 뭐하고 계신 거야? 누가 언니가 꽂았어요 이거? 뻥! 자,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뻥튀기 맞아라! 야, 이거 저 어렸을 때 집 앞에 정말 이만한 거를 쌓아놓고 어머님이 이거 한 봉지씩 사주셨거든요. 이렇게 큰 거 정말 품 안에 안아보니까 뿌듯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하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는 요 뻥튀기 아트를 했어요. 야, 손가락 끝에 요거를 같이 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거 누가 빨리 먹나 시합도 했잖아. 시합 해보실래? 해볼래? 하나, 둘, 둘 셋. 누가 빨리 먹은 거예요? 아, 나 이거 누가 먹은 거야? 아, 진짜. 나 옛날 이런 모빌 보니까 옛날 손가락 막 나네요. 맛있네.